20살 때부터 공장 생활 좀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노조 간부하고 막 구속되고 수배되고 이랬어.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직업을 못 갔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사업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뭐 남들도 나한테 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또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어. 그냥 계속 흐름대로 가는 거죠. 그런 좀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책 제목이 이제 건물주잖아요. 근데 앞에 되게 극한 직업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보통 이제 건물주 하면 되게 이제 편안하게 사는 삶을 생각하잖아요. 월세나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건물주로 산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자생적 건물주, 그다음에 상속 건물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생적 건물주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와갖고 반지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을 갖게 된 이유가, 아, 이 건물을 꼭 가져야 되겠지, 이렇게 가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책들이, 아, 이거 이렇게 투자해서 건물주가 되세요, 이런 책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내 고백서야.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가지게 된 사연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경매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하남 미사지구 신도시 거기에 땅하고 공장이 있었어요. 임대료를 받고 있었거든. 그게 수용이 턱 돼버렸네. 보상을 받은 거야. 근데 경매를 한참 할 때지. 그래서 그때 한 12억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경매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지. 그 맨날 왜요? 채무자 만나서 나가라 가고 막 그거 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이제 보상하면은 이제 보상에 대해서도 이게 옛날에는 엄청나게 이제 떼부자 되는 걸로 이제 알았는데 요즘은 보상이 아유, 진짜 짜. 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땠어요? 실제 이게 12억 받은 게 시세였어요? 아니면은 시세보다 좀 싸요. 조금 싸요? 그래서 사실은 수용당해버리면 손해야. 그죠. 그 옆에가 개발되는 게. 그래서 꼬마 빌딩 건축도 거기가 안양에다 지은 건데 그것도 수용당한 거예요. 진짜요? 근데 시행사에서는 그 빌딩을 23억 준다겠다고. 근데 보상가는 19억 얼마 나왔다고. 손해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민간 그러네요. 개발이 좀 이득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12억 생기셔가지고, 그 12억을 가지고, 100억을 만들라고. 10배. 한 방에. 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업. 대부업, 12억 대부업. 그렇지. 그 당시에 연체이자가 39%였거든. 아니, 지금 뭐지, 2000, 하여튼 내가 써놓고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때가. 그래서 이제 그 보도셰프에 본인 것도 있더만 돈이라는 맞아요. 보도셰프의 저자 있잖아, 수익률. 72의 법칙. 복리로 맞습니다. 투자 수익이 배가 되는 해가 그쵸. 언제냐. 72 나누기잖아요. 그런 내가 이제 오래전에 그걸 읽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매는 원래 3천만 원 생겼으면 1억짜리 낙찰 받는다고. 그쵸, 그쵸. 그리고 뭐 1억 생겼으면 3억짜리 낙찰 그쵸, 그쵸. 받고. 그러지, 이렇게 큰 돈이 생기질 않아. 왜 그러냐면 경매꾼의 특성상 생긴 대로 사 모으거든. 그러니까는 자산은 한데, 그럴싸해. 근데 실속이 없구나. 실속이 없어. 막 진짜 죽이는 거막 12억짜리 지분 나왔는데 7억에 먹으려는데 돈이 없어. 그러거든. 12억이 턱 생기니까 그럼 경매할 게 아니야. 뭐 해야 돼? 대부업을 해야 돼, 이제. 그래갖고 대부업을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대부업제 차려. 차렸는데 뭐내 성격상 100만 원, 200만 원 신용 뭐 이거 하고 일수하겠어? 안 해. 가만히 있으면 이제 막 딜러들이 전화가 와. 그돈 이제 빌려주셔서 그렇지, 찾는 수수료 거죠. 먹으러 애들이 막 전화 오지. 전화 오면 이제 물건 보고 좋으면 나가고 뭐안 나가고 이러는 건데, 이제 거기에 말려. 거기에 말려갖고 12억을 세 건에 말려갖고 하나도 못 받아. 그 12억을 이제 3번 좀 빌려주고 다 날리신 한 거예요? 번, 너 얼마 필요한데? 그러면, 아, 나 인천에 빌라 하나 지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땅을 샀습니다. 3억 5천. 그래? 빨리 빌려줘야 이자가 들어올 거 그쵸, 아니야.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네? 여기도 그렇게 된 거야. 잠실에 이 건물주는 부동산을 해. 이제 해보니까 여러 투자를 한것 같아.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런데 이제 돈이 밀리는, 이렇게 막 막히는 거지. 막히니까 이제
사채를 써야 돼. 네. 사채를 써야는데 내가 딱 그 빌딩을 가서 보니까 경매 낙찰 딱 해야 25억. 우린 경매를 10년 넘게 해서 그거 알죠. 딱 3초만 네. 보면 나오거든. 네. 그 25억 정도 낙찰가 될 것 같아. 그 여신이 없어. 이제 이렇게 앞에 선순위 빼고 그쵸. 임차인 보증금 네. 빼고 하니까 남는 게 여신이라고 네. 하잖아. 그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네.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네. 가보니까 원룸들이 보증금 천에 월세 50이라는 거야. 계약서가 딱 있어. 네. 6장이 5장인가 네. 6장인가? 네. 그러니까 여신이 한 2억이 남어. 네. 그럼 또 연 24%인데. 그렇죠. 이거 뭐 돈 주고 싶으면 환장한 거야. 네. 나가면 나처럼 이자를 잘 줄 줄 알았지. 네. 그래갖고 3억 5천인가 빌려줘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자를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사채는 빌려주면 못 갚는 거예요. 사채는 빌려주면 못 갚아. 왜 그러냐면 그 이자를 어떻게 내냐고. 그렇죠. 맞아요. 24%. 네, 그 이미 나는 그래서 아 알았어. 은행들도 우리한테 내가 가서 은행에 돈 빌리려면 무조건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야. 밖에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주려고 했어. 그래야 빨리 이자가 들어오니까. 다 주자고 따박따박. 에이, 그치. 따박따박. 아, 그거 엄청나게 위험한 말이거든. 월세 따박따박. 안 돼, 그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매를 넣었지. 경매를 넣으니까 이제 감정가가 29억인가 책에 쭉 나와. 네네. 29억인가 해서. 이 경매, 부동산 경매 사건은 구라가 안 통해. 그냥 법원 기록이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가부가 딱 나오거든. 네. 그냥 진짜. 그래갖고 유찰돼. 네. 유찰되니까 그게 23억인가 네. 뭐 이렇게 20% 빠져버리잖아 감정가에. 네. 그러니까 내 뒤에 후순위는 다 날라가 제로가 되는 거야. 아... 그때 이제 고민을 해. 네. 이걸 낙찰을 받으면 네. 내 돈에 비해 지금 뱀이 코끼리 잡아먹는 건데 네. 이 돈을 그냥 3억을 날려버리면 마음은 편할 것 같아. 네. 근데 이걸 낙찰을 받게 되면 이자 내고 막 너무 고생할 것 같아. 그렇죠. 그거 딱 견적이 나와. 10년 경매해보면. 네.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아 누군가는 낙찰을 받고 네. 수익을 낸다. 네. 그렇죠.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원금이라도 지키게 낙찰을 받자. 네. 그래가지고 내 채권 금액까지 딱 써서 네. 29억 정도 써서 이제 무조건 1등이지. 네. 그렇죠. 뒤에 아줌마도 이게 3억 네. 썼는데. 네. 네. 그래서 건물주가 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네. 역사의 소용돌이에 그냥 아. 휩쓸린 거야. 나 네. 이런 건물 좋아하지도 네. 않아. 억지로 됐네요, 건물주. 억지로 떠는 게 좋게. 결국은 채무자의 네. 물건을 비싸게 사줘버린 거야. 그냥 경매 넘어갔으면 24억, 뭐 5억에 네. 낙찰될 물건을 네. 내가 29억에 사버린 거야. 네. 채무자가 훨씬 잘 팔고 간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경매 투자할 때 잘 생각해야 돼. 잘못하면 채무자 물건 사간다. 이쪽이 메인카메라지.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건물주가 돼가지고 네네.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게 정상 건물이겠냐고? 아니죠.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네. 딱 보니까 지하하고 1층은 전체를 참치집으로 남편이 했어. 남편이 직영했어요. 그리고 2층, 3층은 원룸, 뭐, 투룸, 네. 이렇게 하고, 4층은 주인 세대, 5층은 이제 옥탑방. 네, 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집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이게 딱 대충 보니까 한 5억 정도 더 들어가. 네. 고치는 데만요? 상상이나 돼? 이게 처음에 우리 경매하면 네. 먼저 빌라 낙찰 받거든. 네, 맞아요. 빌라 낙찰 받고, 뭐 네. 아파트 낙찰 받고, 네, 그래. 네. 근데 빌라는 사실 딱 견적하면 한 800만 원이면 뒤집어 써. 그쵸, 인테리어. 아파트 한 24평? 네. 1200이면 뒤집어 써. 네. 근데 50평 빌라 낙찰 받아봤어? 네. 아니요. 그런 건 또 견적이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낙찰 받으셔가지고 그 뭐 이제 건너집 뭐 무당도 찾아가시고 맞죠? 이게 막, 이게 완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파란만장이야. 네. 이제. 네. 그래갖고 이제 딱 이제 낙찰 받아서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건물 네. 자체를. 네. 그대로는 안 나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여쭤보면 부동산에 임대를 몇 군데 내놓으면 보면 대충 나와. 그래서 네. 이제 2, 3층을 통으로 달라고 하는 거야. 네. 부동산이. 그래서 고시원 하려고 보니까. 네. 아, 그렇다는 거야. 네. 그래서 컨셉 하나 잡았지. 네. 그리고 밑에 1층 무조건 상가잖아. 네. 그 지하는 이제 남자들 로망이 있거든. 내가 드럼을 쳐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밑에 영화 좀 보고, 아, 네. 그 차인표가 목포는 항구다. 네, 네. 그 딱 스크린 100인치 쏘고. 네, 네. 이런 로망이 있잖아. 아, 네. 그래서 지하는 그렇게 쓰고, 1층은 상가하고, 뭐 2층, 3층은 고시원 때리고, 4층 주인 세대 살고, 5층 옥탑방 예쁘게 갖고, 애들 결혼하기 전까지 살고, 컨셉이 딱 맞아 떨어졌어,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건물이 80년대에 지어진 거라 이게 안 되는 거야. 구조 안전 진단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안에 서포터즈라고 해갖고 뭐 기둥도 쇠 기둥도 세워야 되고 큰 철판 같은 거 막 용접해서 다 집을 새로 지어 이제. 그러니까 누구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거기까지 누가 생각하고 했겠어? 그냥 대충 인력 바르고 인력 바르고 그냥 인력만 남으면 나 무조건 팔려야겠어. 근데 이게 갈 수가 없더라. 완전히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잠이 안 와. 새벽 4시에 일어난다니까. 아, 그러실 것 같아요. 20, 24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분당 210원이야. 아, 그래요? 210원? 토요일, 일요일 뺐어, 인간적으로. 네, 아, 네. 그때까지는. 네. 그 해보니까 대충 210원이야. 분당. 진짜 잠이 안 와. 법인 할 때는 법인 회사 걸로 이렇게 뭐 한 30억씩 해봐서 뭐 별로 안 느꼈는데 이거 개인 빚이잖아. 네, 그쵸, 그쵸. 진짜 4시면 일어나죠. 4시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진짜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또 하면은 그 민원이 또 생기잖아. 그렇죠, 민원 생기죠. 민원? 아, 엄청 생겨. 막. 맞아. 그러면 계속 끌려가야 되고, 가서 만나야 되고, 뭐. 법사님은 진짜 좀 대박이었지. 5만 원에 내가. 아, 그럼 건물주가 그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드셨던 게 뭐였어요? 210원 그 이자였어요. 이자. 진짜 힘들어요. 이자 힘들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도 막 마치고 프랜차이즈도 넣어보고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네. 그 임차인 팔 비틀어서 네. 표현이 좀 이런데 돈 뺏어가지고 은행 이자 주고 조금 내가 먹고 아. 이런 느낌이 들었어. 좀 서글프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월세 받아서 은행 주고 나는 조금. 은행 많이 주고 나는 네. 조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그러냐면. 뭐 29억에 낙찰받아 등록 취득성세에서 30억인데 그렇죠. 인테리어비는 빼고 네. 그러면은 24억이 은행 돈이니까 나는 사실 실투자는 6억이잖아 네. 그리고 리모델링 한 6억 한 12억 들어간 네. 거니까 이건 은행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아 나는 그래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대한민국에서 건물주가 되겠다 네. 이리 갖고 했으면 나 충분히 간수 한다니까 내가 의제 사나이잖아 네. 근데 이제 억지로 되니까 3억 지켜보려고.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그 건물뿐만 아니라 총해서 갖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건물 주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나는 저 네. 지금 소득이 네. 0이에요 0. 0이에요? 네. 왜요? 월세 받는 짓을 안 하기로 했거든. 아. 네. 그리고 그 잠실 것도 네. 2017년에 좋으신 분이 사가지고 아, 나를 해방시켰어. 아. 그리고 지금도 밥을 먹어. 엊그제도 네. 밥 사준다고 네. 책 나와서 줬거든. 네. 그러니까 건물 팔고 밥을 먹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야, 맞아요. 그런 거 없죠. 당당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안양 것은 어차피 수용 돼서 20년 6월 30일 날로 작년으로 재작년에 벌써 네. 끝났어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것은 용인의 16세대 네. 도시형 생활주택 두 개 동 네. 그리고 이제 인천에 또 내가 지하 1층 지상 6층 35세대를 지었어요. 오, 근데 이제 다 분양이 되고 3개가 안 됐어. 3개가 안 되면 다 주택자잖아. 네. 거기 3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프로젝트 하는 거 한 용인에 한 3,000평 땅 네. 그리고 뭐 방배동에 아파트 하나 아... 이거밖에 없어. 아유 어마어마하신데요. 아, 그리고 그 건물주가 이제 극한 직업인 이유가 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일단은 네. 그 무한 서비스야. 아. 이게 특히 고시원을 해버리니까 네. 뜨겁다고 전화와 춥다고 전화와 뭐 그 다음에 누가 또 술 먹고 막 네. 하이힐 신고 돌아왔다고 전화와 네. 그러면 나 또 거기 같이 살잖아요. 네. 꼭대기 층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은 재활용을 막 버려도 돼. 네. 자기 건물 아니니까. 그쵸. 나는 그거 치워야 돼. 그쵸, 맞아요. 그래서 엊그제 용인에서 추운 날 한 2시간 동안 재활용 하다 허리가 아파갖고 지금 제대로 못 걸어. 극한 직업이라니까. 아, 그래서 네, 사람들이 보통 이제 건물주 하면은 진짜 그냥 뭐 따봤다 월세 들어온 줄 아는데. 네. 아니, 근데 이게 하고 사이즈가 하고. 크면 될 것 같아. 아, 직업 건물주네, 이거. 그치, 애매한 거, 이게.
자수성가해서 네. 애매하니까 그런 거고 아. 아예 커버리면 법인으로 네. 하든 뭐 현장 소장 쓰면 돼. 아, 네. 사이즈가 한 네. 200억쯤 되겠지. 네. 근데 뭐 한 4,50억 이런 것 건물들은 네. 직접 해야 돼. 저 누가 아침에 가면 또 이렇게 우악해 했다든가 뭐 똥 싼 놈도 있어. 네, 뭐 그치, 치워야 돼. 그 누가 치울 거야. 아들이 치우든가 내가 치우든가 그쵸. 해야지.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임차인을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니, 그분들은 언제든지 가면 돼. 언제든지 가면 돼. 그래서 네. 가장 자유로운 분들이.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데 건물주는 네. 못 가. 자유가 없어. 그 고시원 운영을 이제 그 계획하시게 된 게 이제 여기 임차인을 구하려다가 어떤 사람이 고시원을 해볼까 이제 월세 같은 거 조정하다가 이제 직접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네. 월세 수입이 좀 괜찮긴 해. 네. 그, 왜 그러냐면, 부동산 경매비표 나오는데, 네. 안성시 미양면에 가면 금호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그 회사가 보유분이 부도가 났는지 하루에 24개가 경매가 진행이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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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9개를 내가 받은 사람이야. 네. 한 방에, 네. 하루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증금 500에 월세 30, 뭐 18평짜리 조그만 거니까. 네. 그렇게 내고 있었는데, 계약하려면 가고 도배하려면 가고 좀 멀어. 그래서 아, 임차인을 한 군데 모아보고 월세를 받는 게 낫겠다. 아,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네. 그러다가 평당 임대료가 가장 센 게 고시원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수익률이.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네.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딱 이 건물 사이즈가 딱 나오겠더라고. 그게 처음에 이제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때. 네. 건물 사거리 교차로 사거리니까 네네. 계속 건물을 보는 거예요. 말을 네. 걸어 이제 뭘로 만들지 나도 컨셉을 못 잡았거든. 네네. 계속 걸으면서 보니까 자 시골에서 올라와서 쇳방살이 하다가 네. 잠실에 건물 하나 가죠. 네. 그러면 1층에 뭐 삼겹살집 우리 식구들끼리 네. 임대료는 안 나오더라도 식당이나 뭐 하고 2, 3층 고시원 도시 여행자들이 살게 네. 고시원 하고 4층 살고 하면 그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컨셉으로 이제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먹히지. 네. 먹히고 또 우리 스타일이 어떻게 이쁘게 아. 거의 호텔을 짓다가 망한 아, 정도로. 네. 이거 저 여러분들 세입자들한테 네. 너무 나쁜 집 주면 안 돼. 맞아요. 좋은 공간 줘야 돼. 그렇죠. 우리 다 창문 있고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최신식이지 뭐 안에 화장실 있고. 그럼 이제 그 고시원 운영을 요즘에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그 말씀하신 대로 임대 수입도 꽤 크고. 또 실제로 이제 고시원 하신 분들은 사실 건물 주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임차해서 고시원 만드니까. 그치. 고시원, 네. 오히려, 이거 대박 내겠다. 그, 내가 안양에다는 네. 주택을 낙찰 받아서 네. 신축을 해서 고시원을 했어요. 네. 방 서른 개를. 네. 근데 네. 그 옆에 고시원 할머니는 네. 그냥 큰 빌딩이야. 네. 150평짜리를. 네. 그래서 우아래 두 개를 빌려서 보증금 2억에 월세 얼마 내는데 네. 그 할머니는 월 2천이 나와. 16억 투자한 나는 1200이 나와. 네. 맞아. 고시원을 빌려서 하는 거야. 빌려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고시원 하면은 그 어떤 게 가장 애로사항이 좀 뭐 고시원 운영자들이 말하지 않으면 뭐 실질 해보니까 이런 게 좀 되게 큰 문제더라. 스트레스가 되더라.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아주 싼 집이나 네. 퀄리티가 떨어지면 그런 게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네. 싸가지는 없어도 네. 계약은 잘 지켜. 클리어해. 네. 그래서 그런 건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 네. 내가 보기에는 약간 나 같은 사람 안 돼. 예, 버릇이 없고 막 이렇게 네. 불친절해. 네. 집은 좋은데 불친절해. 네. 네. 약간 이 고시원은 하숙집의 업그레이드 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모 같은 마음으로 네. 넉넉하게 뭐 네. 사실 뭐 밥도 해주거나 뭐 하면 좋겠지. 나는 네. 그런 것도 안 했어 귀찮은게.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네. 어차피 그 소규모 주거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네, 지방에서 그쵸. 올라왔던 네, 어쨌든 그러면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누군가는 이걸 업으로 하잖아. 네. 5년, 10년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거기 거쳐갔던 사람들이 잘 돼갖고 찾아오기도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이제 고시원 하면은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좀 사신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영등포 쪽방촌 네. 그쪽 이야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지어놓으면 그 임대료는 안 나오죠. 안 맞죠. 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는다는. 그렇죠. 그럼 그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지. 좀 잘해놓으면 그래도 50만 원 받아야 되잖아. 아,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오세요? 그 학생들. 학생들, 그 다음에 직장인. 네. 직장인도 뭐, 좋은, 잠시 같은 경우 뭐 게임에서 큰 데들도 그래. 네. 왜냐면 이게 방을 얻어서 막 옮기기에는 고시원 편하잖아. 한 달씩 네, 하니까. 그래서 하고 뭐 은행 직원들도 있고 그래. 그냥 본사 갑자기 발령 나면 네. 방 없고 어쩌고 하느니 네,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려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월세도 잘 안 내고 이런 거는 그건 이제 그쪽 영등포 쪽으로 네. 가야지. 그건 아니고. 그 이제 하루 일과 어땠어요? 건물주의 하루 일과. 건물주의 지금은 뭐 거의 작가의 하루 일과긴 한데. 네네. 뭐 건물 있을 때는 딱 어떻게 하냐? 일단은 자다가도 건물이 뭐 삐그덕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럼 걱정돼. 아, 씨, 리모델링 할 때 어디 잘못했나? 네. 막 이래.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건물 한 바퀴 쑥 돌아요. 네. 그리고 뭐 쓰레기나 뭐 이런 거 있는가? 그리고 네.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는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있잖아요. 달력에. 그러면 이제 문자 한번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세금 낼 거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뭐 그냥 거의 일이 없으신 거네요. 세금 내는 게 거의.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네. 그 뭐가 되냐면 네. 임대료를 받고 살잖아요. 네. 경비 아저씨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아, 이건 실질적으로 그렇겠네요. 예, 네. 좀 돈을 많이 받고 편한 경비지. 아, 이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하루하루 내 삶을 죽어가야만이 월세가 나오잖아. 네. 나는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아,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사냥을 해야지. 네. 계속 그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고민을 하고 내 고민의 결과물이 맞아 떨어지면은 즐겁고 네. 또 실패하면 어렵다고 또 글도 쓰고 말이야. 이게 살아있는 거지. 네. 월세 따박따박은 이건 죽은 인간이에요. 아, 맞습니다, 진짜. 예, 네,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주 하면은 되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삶을 꿈꾸는데 사실상은 그 건물 관리하는 관리인. 그렇죠. 그냥 보스 같다. 관리인이야. 네.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삶으로 봤을 때도 네. 과연 그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뭐라고 가냐 이거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 다소 가난하게 살더라도 네. 뭔가 자기가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지. 네. 물론 나는 그래 방 없는 사람에게 고시원을 해서 건강하게 밥을 먹이겠다 뭐 네. 그런 역사적 사명이 있으면은 나쁘진 않아. 네. 뭐 그렇지만 내가 생각한 건 그래. 그래서 나는 네. 그런 삶이 되지 않으려고 이게 이건 투자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자, 이 건물을 나는 팔아야 돼. 이거의 목적이 아니라겠잖아. 네. 처음부터 나 이게 목적이었으면 했을 거야. 네. 근데 아니에요. 나는 그리고 나 그렇게 못 살아 일단 네. 한 곳의 정주에서 못 살아요. 내 스타일 자체가 유목민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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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내 돈이 지금 묶여 있잖아. 네. 빌려준 돈, 그다음에 리모델링한 네. 돈, 네. 네. 원금이 박혀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빼내려고 이제 막 몸부림 한 거고. 네. 그리고 안양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시원 건물도 고시원의 뜻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네. 그건 뭐. 후배, 내가 이제 경매를 하니까 이렇게 딱, 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돈 가지고. 네. 뭐, 이 돈 갖고 뭐 할까요? 그러면 또 선수인데. 네. 하나 또 딱 줘야지. 네. 야, 이거 낙찰 받아. 네. 딱 하면, 딱 낙찰 받아. 네. 근데 이걸 받는 건 다 받는데, 네. 못 풀어가는 거야. 아. 풀어가는 건 개인의 의지거든요. 그쵸. 운도 중요해. 네, 그쵸. 못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2, 3년 이자 내다가, 이자 얼마 들어갔으니까 이거 그냥 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돼갖고 경매로 넣어라. 그럼 경매로 내가 낙찰 받을게. 그러면 이제 소유 관계가 투명해지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낙찰 받아갖고 내가 처음에 이걸 지으라 했어. 그 친구한테. 네. 근데 자기는 못 하는 거야. 이게 내가 그냥 가지 않은 길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못 했던 걸 누가 지었어.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네. 그 지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수용당해서 판 거지. 아. 주변에서 건물주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네. 그치, 그치. 주변 사람들이 건물주 되라고. 내 거 가져가면 네, 돼. 네. 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이제, 진짜 뭐,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게 꿈이거든요, 진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건물주가 꿈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네. 웃자고 하다가 근데 그럴 수는 있어. 왜냐하면 삶이라는 건 네. 배고픔이 제일 무섭잖아. 그쵸. 그래서 그럴 것이다라고 그래. 근데 그렇지는 않아. 왜냐하면 그 건물을 갖고 있다 해서 네.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상가들 안 된단 말이야. 네. 또 뭐 아마존이나 쿠팡으로 다 뺏겼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 상가는 거의 임대료 받기 어려워. 네,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 네.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장사하는 거지. 그쵸. 그런 건물주 난 무조건 환영해요. 왜 그러냐면 그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맛집일 것이고 그쵸, 그쵸, 예. 그다음에 거기 그 같은 골목에서 같이 크고 네. 어 누구네 아들 누구네 아들 네.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은 그 집은 안 될 수가 없어. 그런 건물주가 돼야지 네. 아 임차인 넣어가지고 말이야 월세 올려가고 이게 왜 안 되냐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제 잠실에 세보니까 네. 어, 우리 건 약간 B급지거든. 네. A, B, C, D가 있으면 상권이 네. B야 네. B. 네. 네. B인데 월세를 640만 원까지 끌어올려 보려고 했어. 어, 네. 내가 진짜 나쁜 새끼야. 근데 500만 원 선 리미트가 있어. 그 월세도 사실은 월세라는 건 70에서 90 정도야.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뒤집어 얘기하면 땅값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너무 올라 버리면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그쵸. 거야. 왜냐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그쵸, 있어.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받겠다 하는 건물주의 시대는 사실은 갔어.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패러다임이 이미 네, 온라인으로 갔기 때문에. 예, 갔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방식 자체도 네. 그래서 지금 똑똑한 연예인들도 건물 팔고 있어요. 네. 그 롯데 봐봐. 네, 대기업도 다 팔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미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 갖고 싶다 그러면 네. 자기 사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 네. 그러면 내가 스튜디오를 갖고 싶다. 네. 그러면 상관없잖아. 네. 위에서 밥 먹고 놀다가 촬영은 밑에서 하고 네. 비가 와도 찍을 수 있고 그쵸. 그런 목적으로 하면 건물주가 되면 좋지만 뭐 임대에서 뭐 하겠다 이건 쉽지 않아. 아. 왜냐면 공실이 생겨버리면 특히 이번 코로나 시대에 뭐 이렇게 임대료 못 내버리고 이러면 이자는 그냥 내야 되거든. 아, 그 잠실에 그래도 잠실인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필요 없어. 나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다 차가 있잖아. 네. 오히려 외곽이 인터넷 다 돼 있고 네. 외곽에 크게 그 카페도 지금 다이어 대형만 네, 살아났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봐, 본인도 알면서 그래. 아, 근데 이게 참 외딴 섬에 카페를 짓는다는 게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가 손님을 유입할 만한 우리 자체가 뭐 인플루언서라 해 뭐라 해 그래 그래서 우리도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홍보해야지 이제는 맞아 그런 시대가 됐어. 그래도 이제 건물을 그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 이렇게 하면 가장 빨리 건물주가 될 수 있다. 혹시 뭐 방법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사실 무소유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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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렇게 지분 가지라고 그래. 지분한테. 네, 지분, 네. 그냥 외국 갔다 오면 네. 뭐 들어가야 지분 있어야 돼. 아, 그쵸. 오피스텔이든 한 칸이든 네. 뭐 그건 나는 상관 안 해. 네.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를 사겠다나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 네. 그러니까. 근데 특성이잖아. 네. 진짜 미안한데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아파트 하나에 인생을 다 걸고 사는 거야. 아, 그쵸, 맞죠. 그쵸. 너무 슬퍼, 이건.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 어쨌든 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되겠다.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네. 무조건 땅을 먼저 사야 돼. 땅이요? 그렇지. 근데 네. 그 별로 없어 이제 서울 시내에도. 서울은 이제 빈 땅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주택 있는 걸 사야 되는데 네, 쉽지 않아. 이미 다 빌라업자가 다 개발했어. 사실은. 네, 그럼 어떡하죠? 근데 이제 내가 해보니까 네. 진짜 천기 누설이다. 네. 낙찰을 잠시 그 낙찰을 받고 네. 근데 이사를 갔잖아. 네. 그 옥탑방으로 가. 돈이 없으니까. 4층은 전세 주고 네. 옥탑방을 살아. 집 건물주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옆에 여기도 건물 있고 여기도 건물 있잖아. 다 같은 40억짜리란 네. 말이야. 이렇게 쭉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 이런 마음이 들었어. 아 그분들은 이제 나보다 나이가 있잖아요. 네. 내 아버지 또래니까. 그렇죠. 아 저분들한테 인생의 좋은 정수를 좀 배울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 인터뷰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네. 하는 그런데. 쫙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네. 이분들이 말이요 네. 어떻게 건물을 가졌냐면 네. 잠실 뽕바실 때 네. 그 단독주택 지었어. 아, 네. 그것은 상권이 되니까 네. 3층으로 4층으로 올린 거예요. 원시지 되겠다. 아,
원시지득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젊은 사람들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네. 이거 사주면 안 돼. 사주면 안 돼요. 비싼 걸 사주면 안 돼요. 아... 심하게 얘기하면 원시취득자한테 불로소득을 주는 거야. 그렇죠. 네. 왜? 나는 이 40억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간 온갖 투자를 해서 만든 거라고. 그걸 맞바꾸는 거야. 근데 그분은?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렇지. 네. 그때 정신이 빠뚝 나더라고. 아.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줬다가 되사줄 사람이 없을 때는 언젠가는 팔아야 되거든. 그쵸, 그쵸. 특히 우리는 원시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항상 매도를 저울질해야 돼. 그쵸, 예. 근데 높게 올라 가격이 높게 올라갈수록 특히 아파트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시장이라서 네, 네. 의외로 탈출이 쉬워. 그쵸. 근데 꼬마 빌딩은 네. 쉽지 않아. 그쵸. 1%의 시장이거든. 네. 근데 1%의 이 사람들이 각자 또 개성이 달라. 특히 내 건물 같은 경우는 그때 1,600만 원이 월세가 나와. 오, 진짜 좋은 거야. 막 네. 수익률이 장난 아니야. 네. 근데 안 사. 사모님들이 딱 와가지고 네. 너무 복잡해. 막 네. 고시원도 관리해야 되고 아. 여자들은 일 안 해. 네. 그래서 안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조직이 나는 건물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작은 건물도 되고 네. 어떤 사람은 큰 건물도 있겠죠. 네. 뭐 작은 것도 건물은 건물이야. 왜냐하면 그 건물은 사실은 성이거든. 캐슬이야, 캐슬. 그쵸, 그쵸. 예. 성주야. 네, 그쵸. 작든 크든, 요런 네. 맛은 있어. 네. 요런 맛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했는데 그냥 어떤 빌라에 전세를 살든 거기 주인이야. 그러면 이건 가오가 없어. 아, 그쵸. 근데 썩다리 네. 빌딩이라도 네, 있으면 나 회장님 불러줘. 그 뽕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는 이렇게 비싸게, 아, 차익을 노리고 사면 안 돼. 최대한 싸게 매입해야 돼. 원시취득에 가깝게. 근데 지금 이미 서울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옆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해야지. 근데 그걸로 그러면 임대해서 안 된다 했잖아. 네. 자기가 뭘 해야지. 콘텐츠를 하든. 그렇잖아. 뭐 여기 성장이 있게 하면 본사가 되는 거지.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꼭 거기다 사람을 넣어서 임대를 내게? 자, 어차피 집도 그 가격에 해. 네, 그렇죠. 집은 10원도 안 나오잖아. 네, 맞아요. 근데 건물은 10원이라도 나와. 네. 심심하면 저녁에 떡볶이라도 팔면 네, 되고. 그쵸. 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네. 빨리 하는 법은 없어. 자기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처음에 종잣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재테크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아무리 좋은 책을 했어. 경매비법을 처음에 낼 때, 네. 그때가 2009년도인데, 네. 그때 네이버 검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고수들이 어떻게 경매를 하는지에서 가르쳐준 책이 없었어. 네. 근데 나는 그냥 사건 까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네. 했단 말이야. 네. 친구들이 말렸어. 네. 야, 이거 우리 이제 먹을 거리가 없다. 네. 근데 만부 팔려도 네. 하는 놈은 한 명이야.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네. 안 할 거잖아. 안 그래. 네. 결심했어 해놓고 내가 지금 또 자잖아. 네. 그쵸, 그래. 맞지. 그건 맞죠. 예. 그래.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냥 백날 유튜브 들어봐라. 그쵸. 안 돼. 해야 돼. 지금 당장. 당장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30억짜리 건물을 사면은 이게 50억이 될 거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지.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원시 취득을 해서 지방에 나가면은 여기는 이제 서울만큼 또 이제 안 오를 거라는. 또 그래. 기대가... 그러니까 봐봐. 오른다는 것은 네. 오른 게 아니야. 우리 그, 이 건물에다가 우리가 뭘 해서 금을 발라서 보였어. 아니야. 그러니까 착각한 거야. 나도 그렇게 했어. 네. 자, 안양에 네. 6억 얼마인가? 뭐, 네. 아무튼 7억에 낙찰을 받아 주택을.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 7억 5천인가 들어서 지어. 네, 네. 그래서 한 15억에 지었어. 네, 네. 그러면은 우리 15억에 짓고 방 30개 하니까 월 1200이 나와. 네. 그러니까 이거 딱 21억짜리야. 네. 부동산 딱 내놨지. 21억에. 네. 네. 근데 사러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거 땅값이 해서 팔아. 그쵸. 공사비 드라이빙 다 나고 돈 썼으니까 한 8억 들어오고 16억 들었네. 네네네. 2억 더 받으면 되겠네 이래. 네, 그쵸. 그때 깨달았지. 네. 우리 의지대로 오르는 게 아니야. 건물 짓는 게 첨단 하이테크가 아니잖아. 김 씨도 짓는 거야.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결국 땅이 싸야 되는 거야. 아... 이건 진짜 네. 중요한 거야. 건물은 어디서 벽돌 훔쳐오지 않는 한 네.
비슷비슷해. 그쵸, 건물 원가나. 네. 결국은 땅인 거야. 그쵸. 땅은 어떻게? 먼저, 빨리, 싸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리가 그냥 기한 건물도 이제 스타벅스에 입점된 건물하고 아닌 거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지만 그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민해야지. 이미 뭐 올라가 있는 걸 살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자, 또 얘기해 줄게. 네. 수원 북문 앞에 가면 수원 북문이 옛날에 유명한 상권이잖아. 네. 그거 지금도 경매하면 감정가 4, 50억씩 나와. 네. 지금 그 10억에나 낙찰될걸? 상권이 없어져 버렸다고. 흥망성쇠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연하게 접근했다가 게임 끝나. 나도 그랬다니까. 아, 이건 21억짜리다. 네. 그리고 나 팔려고 했지. 내가 고시원에서 밥 해주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딱 계산할 때 이거 21억이면 되는 건데 왜 그만 안 사더라. 해피하지. 네. 21억이면 해피해. 네. 실투자하고 막 12% 나와. 네. 안 사는 거야. 왜 고시원 또 할 사람은 돈이 없잖아. 그쵸, 그쵸. 2억 이렇게 돼. 그렇게 팔지도 못해. 영원히 내 거야. 네. 수용 안 당했으면 지금도 네. 밥 해주고 있을 거야. 건물주라서 좀 받는 오해 같은 것도 있으세요? 나는 지금 좀 나이 있는데. 네. 주로 땅 살 때부터 이제 매수자가 오잖아. 네. 내가 팔려고 이제 부동산에 앉아있으면 네. 다 이렇게 나이보다 나이가 네. 많잖아. 매수자분이 네. 아직 안 오셨나봐 이래. 아, 부동산이 네. 여기다 그러면 아, 네. 아이고 아버님 잘 드셨네. 네. 요 소리 많이 들어. 아 이게 너무 이제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그냥 물려받았다고 네.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러면 처음에는 뭐 얘기했다가 지금은 예 뭐 네. 이러지. 아 그게 되게 기분 좋은 오해시네요. 아 그렇지 기분 좋지. 좀 기분 나쁜 오해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건물주 하면은 진짜 수십억의 자산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조금만 들어보면은 이제 대출이 껴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행 거가 대부분이고 내 거 일부는 많잖아요. 건물주가 이렇게 대출을 좀 갚지 않는 이유가 일부러 갚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저 신사당에서 오토바이 센터를 했는데요. 네. 거기 건물이 이제 내가 나는 주차장에 이렇게 이제 포장치고 있어. 네. 없으니까. 네. 근데 그 건물에 이제 소유자가 서사장이야. 서사, 네. 서 씨인데 네. 밑에 이제 뭐 전자, 전파사죠. 네. 전파사 뭐 가게 한 셋이서 네. 술을 먹다가 네. 에이, 서사장 골탕을 먹이자고 네. 다 같이 나가자고 입은 거야. 네. 네. 그러니까 그 네. 전세 보증금 내놓으라고 네. 그때 9시쯤 돼갖고 네. 거기 4층에 사시니까 네. 올라간 거예요. 셋이서 아, 네. 술을 먹고 네. 그러니까 네. 서사장님이 네. 그게 그대로 있어. 잠깐만 기다려. 네. 바로 내줄게. 네. 금고 열고 보증금을. 그정 있는데. 네. 그 정도 돼야 건물 주고. 아, 네.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돼. 사실은 네. 세입자가 나간다 가면 네. 그래 그래 고맙네. 그동안 네. 잘 있었어. 네. 딱 해줘야지.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그쵸, 네. 왜 못해? 자 일단은 가진 돈으로 살려면 사이즈가 작잖아. 그렇죠. 좀 고기도 이렇게. 광어도 900g짜리 잡느냐, 1.5kg 잡느냐 하면 살이 다르잖아. 네, 다르죠, 다르죠. 비율로 나오는 게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뭐 금액도 10억을 굴리면 우리가 이거 떡시루 만지면 떡곰을 떨어진다 하잖아. 네. 떡시루가 커야 돼. 네. 그러니까 커야 되니까 당연히 대출까지 키워서 레버리지해서 땡기는 거지. 그쵸, 그쵸. 땡기고 네.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네. 대출 이자는 또 비용체 되니까. 그것도 앞뒤가 다 똑같은 말인데 네. 비용 처리돼. 네. 그러니까는 이제 또 폼 나잖아. 네. 또 폼 나고 네. 그래서 잘 안 갚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 갚아야 뒤에 살 사람도 큰 돈이 안 들고 사게 만드는 거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이제 매도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다 갚아보면 그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그렇지.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일부러 이제 돈이 있어도 갚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예, 그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가 뭐 너하나 연사학교라는 채널도 하고 있지만 이제 모두가 이제 꿈꾸는 이제 그런 건물주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나도 몰라요. 사실은. 나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시간 부자. 일단 시간 부자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은퇴학교라 하니까 내 친구들이 지금 은퇴할 때가 됐어요. 네. 그 엊그제도 이제 고등학교 친구 전화 와가지고 네. 뭐 할까 이렇게 걔는 이제 그 공대 나와서 이렇게 감리하는 친구인데 네.
그 얘기 해줬어요. 은퇴 날짜까지 기다리지 마라. 1년 앞에 그만둬라. 왜 그러냐면, 네. 끝까지 날짜를 채우고 나오면, 네.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 돼. 근데 1년이라도 앞서서 그만두게 되면, 그 전부터 고민이 그쵸, 돼 있어.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럼 뭐 할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말이야. 그냥 나라면 내 형편에 맞게 작은 가게 얻어서, 네. 내가 좀 경매하고, 뭐, 그래도 빌라 같은 거 지어봤잖아. 네. 그러니까 직접 뭐 이렇게 노가된 안 해도, 네. B급 그, 네. 이게 돼. B급 네. 조수 정도는 돼.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 7평짜리 가게 종합 집수리 센터 뭐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일 들어오면 좀 하고, 일 많이 하겠어? 못해. 그리고 또 돈이 많이 필요해?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지내면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지. 네, 그렇게 뭐라든가. 못하겠지, 뭐. 왜 못하냐? 네. 은퇴를 해놓고도 젊을 때만큼 소비를 하려고 해. 그쵸. 대부분 그렇죠. 그게 제일 하자야. 은퇴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거의 뭐, 어떤 때는 내가 좀 은퇴자 같이 살긴 해. 네. 일단은 일주일 내내 보면은 금요일 날은 나 강남 사무실 나가고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그 외에는 지금 또 나머지 네. 책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탈고 네. 있거든. 네. 책 쓰고 유튜브 영상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만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야. 어제는 저쪽 용인에 땅 사는 거 그거 좀 팔으라고 또 부동산이 나를 부르네. 뭐 그런 네. 일로 하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은퇴라는 데에서 막 나도 좀 유튜브를 봐. 근데 사실 내 이야기는 아니야.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 분야에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정점을 찍은 사람들 은퇴하면 그 다음부터는 당황하게 돼 있어. 그렇죠, 맞아요. 예. 특히 뭐 고위공직자들, 네. 뭐 군인이든 네. 계급장 뛰면 그냥 그쵸. 김씨거든. 그냥 똑같. 네. 김씨야, 길을 만나면 아 재수 없어 막 네. 이런단 말이야. 그게 완전 이제 막 혼란스러울 거야. 근데 그 전에 먼저 그렇게 해야 돼. 아, 뭘 할 것인가가 아니라 아 이렇게 생각해. 은퇴했다, 정년퇴직했다, 그러면 정년퇴직까지는 가지 마라는 거야. 그냥 1년 전에 그만두라는 거지. 1년 전에 그만두기 위해서 네. 데드라인을 정해놨잖아. 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도 돼. 전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내 안에 있는 것을 네. 끄집어내서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수입은 줄어도 된다니까? 왜? 계속 그 뭐 그 젊을 때처럼 아무도 안 알아주지 이제 우리 나이 되면 옷 깨끗이 입고 냄새 안 나게 향수나 뿌릴 정도면 돼. 그러면 내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남는 건 시간이잖아.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할까. 꼭 나 지역사회에 도움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해. 자기 혼자 유쾌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생각하거든. 그냥 우리는 또 경매하잖아. 경매는 은퇴가 네. 사실 없어. 그렇죠. 더 좋아. 왜 더 좋냐가면 네. 딱 이제 원복 씨가 딱 채무자야. 네. 빌라가 낙찰 이렇게 네. 그냥 넘어가 버렸어. 네. 뭐 하다가 치킨집 한다 해갖고 네. 그래서 내가 낙찰자야. 네. 만났어. 네. 그럼 이제 이 나이 그러니까 내가 한참 경매할 때는 약간 채무자하고 나이가 비슷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더 많지 이제 네. 한 10살인데 왜 그러냐면 채무자의 나이는 40대 앞뒤로야. 왜? 뭘 해보려고 할 때야. 그때니까 지금은 가서 그래. 야, 나 지금 은퇴해갖고 겨우 먹고 살라고 이가 낙찰받는데 미안하다. 네. 이사비를 요거밖에 못 줘. 네. 그러면 속아갖고 줄 거 아니야. 네, 그치. 뭐 오히려 더 좋겠어. 나이 좀 먹으면. 네. 그리고 뭐 그때는 막 싸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하지 마라. 넘어지면 이렇게 뼈 골절난다. 네. 그치.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뭐냐. 우리 때는 뭐 이제 집을 사는 건 아니고 임야 같은 건 낙찰 받겠어. 농지를 낙찰 받아도 좋아. 그래서 주말 농장처럼 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액티브한 삶을 저는 산다고 생각이 들고 진짜 웬만한 젊은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일을 하고 도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M4 세대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은 영혼을까지 다 끌어서 이 집에 모든 거 올인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젊은 세대들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물론 집은 필요해요. 네. 예, 하늘을 나는 새도 짝짓기 하려면 네, 그 둥지 새 둥지를 하잖아. 네. 그 집은 필요하고 네. 집은 또 어제 샀어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네.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네. 모두가 강남 아파트만 보니까 그래. 강남. 네. 우리 아버지도 강남 아파트값 너무 올랐대. 네. 전남 한평에서 사시는데 아, 네. 농사 짓는데. 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 싫어요, 싫어. 네. 기한 씨. 네. 아니, 아버지가 강남 아파트를 걱정해요. 네. 아버지 수준에는 네. 초가집이야. 네. 이건 무서운 말이야. 우리 아들, 딸 다 집 있어요. 네. 내가 돈 많아서 사줄 것 같지? 네. 아니야. 우리 아들은 경매로 용인에 있는 빌라 낙찰 받았어. 2년 전에. 감정가 1억 1,600짜리 8,100만 원. 오. 대출 7천만 원 하니까 천 몇백 들었어. 네. 그거 내가 줬어. 5천만 원 이하는 증여 네, 되잖아. 네, 네, 줬어. 네. 집 있어. 용인의 빌라. 네. 딸내미는 가만 보니까 시집도 안 가려고 고양이만 키워. 네. 가만 놔두면 방배동 아파트를 네. 지가 딱 차지할 것 네, 같아. 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지금 오빠가 막 싸우더라고. 네. 그래서 야 너도 나가. 그러니까 네. 집 내놔. 그렇게 된 거야. 네. 그래갖고 저기 저 어디야 저 세종대 있는데 네. 자양동, 네, 자양동 광진구. 어, 뭐, 거기, 네. 광장동. 군자동. 그래, 거기 네. 어디 있어. 네. 그 오피스텔 1억 5천 밖에 안 해. 네. 얘가 직장인이잖아? 네. 1억 대출 받고 5천만 원 줘. 내쫓았어. 그러면 그 5평, 6평이잖아, 오피스텔. 네, 그렇죠. 근데 한 12층인가 되니까 뭐 잠실 다 보이더라고. 그럼 그 집이 오르겠어? 오피스텔 잘 안 오르죠. 안 올라. 네. 그러면 용인 빌라가 올라 봐요. 얼마 올라? 네, 그렇죠. 나는 뭐냐 가면, 네. 그럼 자기 가졌잖아. 네. 근데 왜 집을 못 사? 5천만 원 모으면 되지. 5천만 원 못 모았어. 3천만 원 모았어. 네.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인 자금 먼저 땡겨주라 해갖고 사는 거야. 그 5평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가는 거지. 나도 40살에 내 집 마련했어. 지금 사는지. 그전에 나 신사동 색방 살았어.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집 마련 아니고 오르는 내 집 마련이에요. 오르는 폼 나는 내 집 마련이야. 근데 그러면 저는 공부를 그러면 서울대 수석으로 갔어? 아니야. 그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네, 부부가 있죠, 맞벌이 있죠. 하면 연봉 뭐 2, 3억 되기도 네, 해. 있죠. 그 사람도 살 조건 되는 거지. 근데 뭐 나처럼 열심히 공부 안 했어. 소득이 나죠. 그럼 왜 그걸 봐. 나는 내 집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난 특히 또 내가 빌라를 짓잖아. 네. 아파트값은 진짜 비상식적인 건 맞아. 왜냐하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잖아. 네, 그렇죠. 뭐 아파트를 짓나 빌라를 짓나 건축비가 똑같죠. 거의 똑같죠. 오히려 빌라가 더 비싸. 아, 그래요? 소규모로 자재를 사니까 더 비싸. 근데 막 4배 차이 나잖아. 네. 그러면은 국민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문화 그러니까 개몽할 수는 없겠지. 사람을 뭐. 네. 뭐, 할 수 없을 거야. 친구가 뭐, 여기는 그래도 좀 좋은 데 살고 난 빌라 사면 동창회 하면 좀 짜증나겠지. 근데 그것도 삶이야. 모두가 그런 짓 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쵸.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왜 그러면 안 받아들일까? 네네. 그러니까 SNS야. 네. 우리 때는 이런 영상의 타인의 삶을 몰랐어요. 잘 몰라. 모르죠, 그쵸. 어떤 형수가 걔 또라이여도 네, 모르죠. 그냥 옆에 친구들만 알지. 네. 야, 여자 잘못 만나면 안 되더라. 네. 이러지. 요즘 뭐, 그래서 이거잖아. 그래서, 야,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아, 그러네. 그리고 내가 2013학번이야. 방송대 네. 미디어 영상. 아,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네.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속에서 자기 기준이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이 결과만 보이거든. 네. 이 사람 시그니처 살아. 네. 근데 왜 나는 못 살지? 아니, 토대가 달라. 걔는 그쵸. 부모가 부자였던가 그쵸. 아니면 그냥 지 집 아닌데 대충 지 집인 것처럼 찍든가. 그러니까 경물생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네. 그럴수록 약간 눈을 감고 네. 자기 발걸음대로 갈 필요가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욕심이 안 나겠어? 사람 무조건 욕심 나게 돼 있어. 질투의 동물이라니까? 그렇죠. 경매 한참 할 때는 난 경매 모임을 안 나갔어. 네. 왜냐하면 경매 한참 할 때 이렇게 나가보니까 네. 나도 정말 열심히 잘한다고 투자 수익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네. 여기 술 대박 난 거 있어. 술 1배 먹었는데 집에 네. 와서 물건 찾고 있어. 아. 그 사람의 재물운이 온 건데 마치 내가 못 찾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때 내가 생각을 했지. 아. 모임을 가면 안 되겠다. 그냥 내 기술로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비슷한 얘기를 해서 낙찰받아 돈을 버는 게 비슷한 사건이 나한테 와서 돈을 번다는 장담을 못해. 왜냐하면 이게 판결에서 뒤집어지든가 또 다른 변수가 있고 또 그 친구가 말하지 않은 뭔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나도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야.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 계속 삶을 끌고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은 망가져. 평생 집 없이 산다고 해. 그거 아니야. 형편에 맞게 있는 집을 사는 거예요. 계집이라도 지금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늘려가든가. 또 늘려가지 않아도 왜 나쁘지 않냐 하면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은 고민의 질이 달라. 집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초점이 집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 싹 지나가버려. 너무 맛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빌라 쪼가라도 있으면 네. 아 우리 이번 여름휴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돼. 대사가 집은 아이고 이제 아파트값 올려서 못 사 이거라도 아, 잘하자 네. 이렇게 돼. 만족이 만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야, 서울에 내 아파트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사고 계속 기다리거나 기회를 계속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서울 아파트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귀한 내 젊음들이 이제 그렇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 형편에 맞게 일단은 시작을 하면은 다른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내 발걸 걷다 보면 서울 아파트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아, 맞습니다, 진짜. 진짜야. 다 머릿속에 집만 진짜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미 형상화 해놨어. 이 집 아니면 안 돼. 커트라인 정해붙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더 무서운 말은 집값은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고. 떨어지면은 조정받으면 한 20%쯤 조정받아. 그때 이제 영끌이가 작살나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자본으로 다 사는 그쵸, 게 아니야. 10억이면 전세 뭐 6, 7억 끼고 자기 자본 2, 3억 한단 말이야. 자기 거 2억에 뭐 대출 또 뭐 거기에 무너지는 거지. 반값 되고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집이 없다. 그러면 사. 그냥 어제 샀어야 되고 오늘 아무거나 사. 비싸지 당연히. 샀는데 좀 떨어져. 괜찮아. 왜? 살고 있잖아. 집값이 오른다 해서 집 앞에다 금가루 뿌려? 아니라고. 그냥 평생 살아야 할 집이니까 싸든 비싸든 그냥 사놓으면 그건 이제 집은 졸업이야. 인생에서 세 가지 졸업할 게 있어. 첫째는 차거든. 벤츠 사면 끝이야. 내 주장이야. 시계. 롤렉스 끝이야. 그 다음에 집. 피렌체하우스. 그거만 사면 끝이야. 내가 지금 빌라야. 이렇게 졸업을 해가야. 그 다음에 나머지 자녀 교육도 보이고, 행복도 보이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보이고, 이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너무너무 불만인 거요. 아,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 말씀 듣고, 아, 그래, 일단 내 집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일단은 이제 이런 고민을 끝내겠다고 결심했다면은, 그래도 이제 약간 이왕 살 거면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샀으면 좋겠다라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빌라도 뭐 하시고 하니까 좀 그런. 다. 다 돈만큼 해. 그래요? 비싼 건 다 아, 검증돼 있어. 그러니까 그건 의미 없고, 자기 형편의 그 돈에, 근데 이건 있겠지. 뭐 이제.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사면 안 되지. 노령화 때문에 절대 안 돼, 그건. 엘리베이터가 있고, 다음에 지금 한, 지금은 아마 7년. 7년 이내 건 괜찮아. 왜 그러냐면, 그, 다 철근 콘크리트야, 그때부터는. 그것도 1:1 주차 정도는 다 해. 그러니까 뭐 사도 나쁘지 않다고. 내가 지어보니까 그래. 이걸 왜 막 비싸게 사는지 모르겠어. 내 아파트도 그 경매비법 첫 번째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옛날 무지개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재건축이 잘 모를 때인가 봐. 아무튼 그래갖고 그 조합원 지분이 하나가 나왔어. 그 땅만 나왔지. 땅이 뭐 7평인가 9평인가 나왔어. 그 3억 3천에 낙찰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그 건축비를 내야 되잖아. 1억 5천 내. 뭐 다 해서 5억 들었더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 딱 5억에 되면은 무조건 양도 차이 1억 남았어. 그러면 경매꾼은 1억 남으면 팔아 안 팔아? 팔죠. 무조건 팔아. 5천만 세금 내고 5천만 원 먹어. 1년은 먹고 살잖아. 그쵸. 근데 그때 하필 내가 40살이 돼갖고 이사철이 된 거야. 아이씨, 이사 가기 갑자기 싫어져. 그런 날이 온다니까. 지금 젊으니까 몰라. 지금 젊으니까 이사 가자고, 아, 힘내가지고 하지? 내 집 없어봐. 그건 계속 못 다녀. 그리고 이제 내 나이 되지.
그 전세 구하러 가면 방 안 준다? 아, 그래요? 고독 살지 모르는데. 아, 진짜야. 그러니까 내 집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한 칸이라도 있어야 돼, 한 칸이라도. 아, 그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진 것도 많고 뭐 작가님 사시고 싶은 대로 살고 계시고 굉장히 멋진 생각과 멋진 이제 여러 가지 그 액션들을 취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좀 없으세요? 공포, 약간 죽음에 대한 공포. 갑자기 내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 주변에 공포 이런 거 없어요. 가진 게 많으시니까 아, 나 이제 천수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이런 생각 두려움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렇지. 은퇴학교에서 그거 진짜 필요하겠다. 나 취미가 사냥이야. 아, 진짜요? 네. 취미가 사냥인데 네. 올해는 제주도밖에 안 해서 못 됐는데 네. 사냥을 가면 네. 어제까지 잘 놀던 꽁이나 고라니가 나를 만나면 죽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걔는 문제가 있어. 아무 죄가 없죠. 삶과 죽음은 네. 그냥 한 장이야. 똑같아, 똑같아. 동시야. 삶과 죽음은.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지. 네. 그래서 내 좌우명이 오늘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이야. 아. 근데 물론 이런 걱정은 했었지. 네. 그, 뭐 이렇게 갈학동 지하차도를 수년 전에 지나갈 때, 네. 그 차가, 지하차도 착각을 갖고 들어온 거야. 네. 그때 이제 놀랬지. 아, 역시 내가 사고 나면 대출 이자를 못 내고 열심히 해갖고 네. 경매 날라가고 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그때는 잠시 내가 쫄아갖고 오토바이를 네. 내려서 네. 아, 지금도 오토바이를 타거든. 네. 내려가지고 그래도 바람은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카를 산 거야 그때. 네. 네. 그런 건 좀 있지.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 나는 오늘 막 살자 이건 아니야. 네. 안전하게 살려고는 하지. 네. 그러나 연연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프로젝트를 해. 네. 그 망하는 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죠. 두려워. 네. 내가 해보니까 네. 성공은 운이야. 완벽하게 우린 계획을 짜. 네. 은행 돈도 빌리고 그쵸, 야 그쵸. 이렇게 분양 계획서 다 하고 네. 이거 완벽해. 네. 누가 봐도 이거 퍼펙트야. 네. 그런데 분양이 하나도 안 돼. 아, 나도 안 돼 있어. 지금 용인이 하나도 네. 안 돼. 내가 그 집 갖고 싶겠냐? 분양 네. 안 돼서 집주인이지? 그, 눈 오면은 단체 문자 한다고 입주자님끼리 입구 좀 잘 쓰르세요. 네. 나를 안 가지 마. 네. 동대표 하고 있어. 네. 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네. 완벽했다니까? 거기서 우리 10억 남기로 했어. 네. 네. 분위기 하나도 안 됐어. 근데 이런 게 나는 많을 거 아니야. 네. 막 100건 넘게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결론이 인생은 운이다. 운이야. 그러니까 운이니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해야지. 네. 근데 결과는 우리 이제 옛날 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 네. 하잖아. 그쵸, 그쵸.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고 네. 최선을 네. 다. 딱 그거야.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그 사람도 평생을 살아보니 네. 어 진인사 대천명이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 네. 그럼 우리가 얼떨결에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볼 만한 거야.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인풋 아웃풋이 빨라. 그렇죠, 빠르죠. 네. 그러니까 더 바보야. 그러니까 안 해버려. 맞지? 네. 아, 나 아파트 못 사. 포기 세대가 그래서 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해야 되냐? 그래, 우리 애들도 뭐 시간당 10,000원 받아 일해? 네. 그러면은 그 일을 왜 하러 가냐? 거기서 돈은 못 벌지. 네. 근데 그 속에서 인연들이 엮여. 제가 왜 일 잘하네? 그러고 이제 말하는데 뭐 딴 데 갔다가 어떤 비즈니스의 사장이? 네. 우리는 항상 인재가 필요하거든. 그쵸, 그쵸. 그놈이 생각나.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인연이 오는 거야. 그것만 알면 인생을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몰라, 사람들이. 안 해버려, 아예 그냥. 그쵸, 그쵸. 절대 그래. 자기 생각은 안 되니까. 크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나는 네. 뭘 해도 크게 해버려. 크게 해. 그러면 이제 왜 크게 하냐? 안 되고 되고는 운이라 했잖아. 네. 그러면 나 이렇게 생각해. 죄송한데 치킨집 하는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야. 네네. 야 닭집하다 망하는 게 나아. 호텔집 다 망하는 게 나아. 아... 어차피 할 거. 내가 보니까 시간은 어차피 가. 어차피 망하면 끝이고 또 사실 뭐 해야 돼 망하면. 그런데 그래도 좀 유튜브에 셀프게 야 네. 거기 용인에 가면 호텔이지 피렌체. 네. 그거 내가 짓다가 이거 된 거야. 네. 이게 폭나. 그래야 딴 사람이 호텔 짓다 어려우면 나한테 또 커미션 뭐 이렇게 수수료 주면서 일 좀 네. 오래 올 수 있잖아. 해봤으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래. 그러니까 꿈을 크게, 황당하게. 황당하게 성공할 수가 있으니까. 진짜야, 이건.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하게, 가난하게 애껴서 이렇게 가르쳤거든. 네, 근데 사이즈가 작아.
그걸 안 해, 이건. 그러니까 나는 미국 애들이 왜 사이즈가 크냐. 야, 고모네 집 가려면 재택이 있어야 돼. 맞아요. 비행기 땅이 없잖아. 예, 그쵸. 재택을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예. 필요해. 예, 필요하니까. 예. 어. 그래서 우리는 한강 요트도 못 띄워. 마인드가 없어. 40억 아파트에 살면서 요트, 나는 한강에 모터포트 띄웠잖아. 어, 어, 또 띄, 또 띄울 거야, 돈 벌면. 아이고, 한강을 전세를 말이야. 내가 배를 타면 전세잖아, 전세. 왜 그걸 예. 놔둬? 나는 한강에 요트가 많이 나 있으면 좋겠어. 그거 해봐, 2억도 안 해. 아파트 40억짜리 사지 말고 30억짜리 사고 어. 10억 갖고 마음대로 좀 오토바이도 타고 사장도 다니고 아니 이게 사는 거 아니야? 그쵸. 나는 마인드가 그래. 근데 내 같은 목소리가 많이 퍼져야 돼. 왜 인생이 짧은데 한국 남자들은 너무 불쌍하게 살아. 없어. 맞아. 애들만 키웠다 끝이야. 그러니까 은퇴하니까 초라하지. 자기 인생이 없잖아. 맞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도전하신 게 그 호텔 짓는 건가요? 그렇지. 계속 하고 있지. 아직 허가도 안 나왔지만. 아, 진짜요? 일, 땅, 1년 땅 놀고 있지. 땅 확보 같은 건가요? 그치. 땅 확보하고 지금 설계도는 나오고 있어. 네. 그리고 있어. 그럼 이제 언제 이렇게 호텔이 지어지나요? 아무도 계획, 몰라. 계획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이제 올해 5월부터. 네, 착공이 들어. 착공이 나서 해야지. 어. 근데 어제 부동산 연락이 왔다니까. 아, 딱 팔라고요? 그래. 아. 그래서 지금 내가 또. 네. 팔까? 팔까? 어. 왜 그냥 그걸 짓게 되면. 내 입술이 갈라지고. 네. 그쵸. 내 한 3년, 5년이 삭제돼. 그러니까 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쵸, 그쵸. 그게 또 두려운 네. 거야. 그쵸. 이제는, 뭐, 이때는 5년 해도 돼. 네. 뭐, 이렇게 요즘 애들 그 밸런스 게임 하잖아요. 네. 10년 감옥 가서 100억. 네네네. 네, 네, 네. 그럼 이때는 해도 돼, 이때는. 네, 네, 네. 근데 나는 네. 10년이 너무 아까워. 네, 그쵸, 그래서 절대 못 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신중하지. 그래서 가라는 각오를 하되, 옆에서 뭐 흔들리는 거야. 아, 그러면 요거 먹고 그냥 빠져나오자. 이 생각도 하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 꼭 거기를 가겠다. 이것도 약간 틀린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 그쵸. 그냥 나를 가게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내 꿈이 호텔은 아니잖아. 네. 호텔은 이제 오래된 꿈이야. 왜? 고시원 해보니까 네. 호텔이 폼나. 네. 그다음에 그 수영장도 그래서 나는 팔 거야. 네. 그 밑에는 또 클럽. 클럽을 해야 돼. 네, 네. 네. 우리 80년대 디스코 클럽 네. 세대거든. 네. 그래서 50세 이상만 입장하는 성인 디스코 클럽을 네.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약간 스페이스 공간 욕심이 있나 봐. 거기서 내가 왕이잖아. 네, 제일 높은 데서 이렇게 또 그쵸, 손님들 그쵸. 좀 팔았나? 네. 막 이러면서 그런 꿈이 있어.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 경매로 영화 사업. 그거에서 상상까지 가는 거. 넷플릭스를 능가하는 몸플릭스. 네. 이름도 정해놔서 몸플릭스. 네. 몸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당 건설이야. 왜 이게 얘기를 하냐면 네. 입으로 얘기해야 이루어지거든. 아, 그쵸. 네, 그래서 당도, 당 이름도 정해놨어. 무슨 위풍당당. 위풍당당. 그래서 진정한 내가 당당한 정당. 네. 위풍당당. 아. 거기까지 하다가 죽을지, 네. 뭐, 아무도 모르는 거야. 모르죠, 모르죠. 우린 가는 거야. 네. 가는 거야. 너무 말씀 재밌는데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자, 저는 1966년생이고요. 광주공고를 나왔어요. 광주공고. 그러고 나서 그때는 뭐 대학 갈 돈이 없었으니까 네. 오토바이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네. 20살 때잖아요. 네. 20살 때인데. 한 600명이 돼요, 오토바이 공장이 커서. 네. 나는 이제 엔진반에 한 이렇게 50명의 엔진반원들인데, 엔진 조립하는 데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현대자동차 보면 자동차 이렇게 쭉 컨베이어에 내려오잖아요. 네. 그거 했어, 그거. 하루에 500대씩 조립하는 거야.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뭐 막 네. 하듯이. 그거 했어. 네.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가서 밥 먹고, 그 한 시간이니까 한 뭐 20, 30분 밥 먹으면 20, 30분 누워 잔다고. 피곤하니까. 네. 그런데, 쭉 사람들이 파란 작업복 입고 죄수처럼 누워 자는데 나는 나를 거기다 못 눕히겠더라고. 그때 저 끝에는 이제 내 또래 아저씨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내가 여기서 저기에 누워 있기 싫더라고. 아. 그때 불현듯 20살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고 나서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 네.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그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이게 오토바이 부품이 이렇게 오면, 네. 이렇게 서로 부품이 이렇게
부딪혀서 흠집이 나지 말라고 네. 진한 철진한 신문으로 네. 싸서 오거든. 네. 그러면 이제 이미 배우려고 하는 내가 공부 좀 했어. 네. 했으니까 시골 중학교에서 광주로 유학 갔지. 네. 그때는 또 기계 공고가 인문계보다 훨씬 또 커트라인이 높았어. 네. 그러니까 이제 배움에 욕심이 있었는지 활자로 된 걸 계속 읽는 거야. 네. 철진한 건데 읽어. 아, 그 포장지를. 그래 포장지를 네. 읽어. 네. 읽는데. 네. 정확하게 이제 뭐 이렇게 단어는 기억이 없지만 일기를 10년만 쓰면 훌륭해진다는 그걸 봤어. 네. 그래서 이제 아 뭔가를 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네. 그 일기를 10년만 쓰면 훌륭해져? 또 우리는 또 귀가 얇으니까 다음 날 바로 문방구 가서 네. 일기를 세 권을 사요. 네. 매일 쓰는 거야. 그만 그 지금은 진짜 노동할 만하지만 그때는 새벽 6시 한 반쯤 일어나갖고 통근버스 타고 네. 공장 가서 공장에서 아침 저녁 다 줘. 네. 뭐 저녁 9시까지 일을 시키니까. 네. 그러고 나면은 또 마산에 가서 또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돌아오면 11시 반이야. 그래도 일기를 써. 매일매일 써. 한 4, 5년 쓰니까 이게 이제 그 뭐랄까 글이 늘 거 아니야 글빨이.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 홍보부장을 해. 오. 그러면 이제 노보라고 그래. 네. 사보 네. 사보 있잖아. 네,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활자로 찍는 게 아니잖아. 이게 네. 뭐 써가지고 그쵸. 등사 막 해갖고 하는 네.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했어. 네. 그래갖고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네. 수배가 돼. 네. 수배가 돼. 한 2년 수배하고 네. 잡히고 그다음에 또 군대도 강제징집 그 병역 특례자였는데 네. 그 5년을 못 채웠어. 도망가다 보니까 4년 6개월 만에 네. 그래서 잡히고 뭐 이렇게 됐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다 증거됐지. 조사할 것도 없어. 네. 너 있겠지? 그쵸. 여기 누구 만났네? 네. 이렇게 됐거든. 네. 그래서 그대로 일기를 안 썼어. 그러다가 이제 42살인가? 2007년인가? 네. 2007년이네. 그때 다시 아, 내 인생이 좀 은근 소설 같은데? 써야 되겠는데? 네. 이렇게 생각했어. 1월 1일부터. 그때 2007년 1월 1일부터 네.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일기 쓰고 안 변했다. 나 찾아오세요. 아 근데 대신 일기를 쓰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럴 것 같지. 자, 1단계. 네. 1단계는 당연히 다이어리야. 네.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네. 근데 이제 한 3년 차쯤 되면 네. 아침에 써야 돼 일기는 그러니까. 복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건이 의식의 흐름대로 가다가 네. 어제 원복 씨가 이런 표정으로 했는데 네. 이런 뜻이었나?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고가 굉장히 깊어져요. 아. 그리고 한 8, 9년쯤 되면 네. 쓰다가 아 어제 놓친 게 생각나 이제 그 네. 바로 메모했다가 아침에 일찍 시간이니까 메모했다가 네. 그 업무 처리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봐봐 지나간 드라마를 한번 보고 끝난 사람하고 다시 되돌려 가지고 본 사람하고는 다르죠. 이 복기의 힘이 네. 결국 일기 쓰기 힘은 복기의 힘이더라고.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해서 복기를 하니까 그 극한적 건물주나 네. 뭐 꼬마 빌딩 건축이나 네. 지금 또 나오는 빌라 건축이 네. 나올 수 있고 그쵸. 이걸 또 왜 쓰냐? 네. 진짜 무서운 게 그 네. 뭐에서 7년 전에 막 얘는 이래 이래서 이놈하고는 절연을 해야 되겠다. 네. 네. 썼어. 네. 썼는데 사람이 그렇게 돼? 안 되지. 또 잘못했으면 네. 어쩌고 하면 하지. 네. 결국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사람이 안 바뀌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몇 번을 경험해버리니까 그래서 책을 빨리 쓰는 거야. 빨리 써서 거기서 나온 인간관계도 쳐낼 거 쳐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일기가 이제 과거의 이제 사건들을 잊지 않게 해주고 약간 재해석도 하게 해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나도 목표를 왜냐면 사람의 일생이 돌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돌듯이 네. 특별한 거 없다고. 뭐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임팩트가 없어. 네. 나처럼 그냥 뜬금없이 저기 인천 가서 낙찰 받아갖고 빌라 짓고 또 이렇게 살진 않거든. 네, 보통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계속 돈다고 하면 그 안에 인간 군상들에 대한 자기가 자아성찰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시지프스 바위 굴리기처럼 네. 계속 반복된 삶을 사는 거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내일이 다르기를 바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기 쓰기 나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원래는 세바시에 일기 쓰기 전도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네. 난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 뭘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기 인생을 기록한다는 것은 일단 떳떳해지고 거짓말 안 하게 되고 당당해지는 거지.
나는 망해도 돼. 처음에는 망하는 게 제일 두려웠어. 네, 그렇죠. 다 누구나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더 보수적으로 되고 더 사수를 부리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래. 네. 근데 망하고 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겠잖아. 그걸 깨달음부터는 내가 지금은 이제 왜 자유롭냐? 다시 망하면 지금처럼 못 살지. 그건 잊어버려야 돼. 그때 그랬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조그만 뭐 이렇게 집수리 네. 가게를 한다든지 뭐 다른 글쓰기 학교라고 네. 하든지 아니면 경매 학교 아니면 학원생도 너무 많으면 귀찮으니까 네. 쬐끔만 해갖고 유튜브 네. 찍으러 다니면서 네. 그럴 수도 있잖아. 그쵸. 한 달에 내가 보니까 한 150 정도밖에 안 쓰는 것 같아. 자꾸 뭘 폼나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그 적당한 일과 적당한 수입 그 다음에 많은 시간 이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건물주가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니까. 하루 종일 그거 얼마나 지겹겠어. 그렇죠. 가끔씩 어디 타일이라도 고장 나야 타일도 붙이고 이렇게 재밌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 뭔가 육신이 편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이 올 줄 알아. 아니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죽어서 자살했어. 그래 아니 절대 가치는 삶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냥 돈은 그냥 추구해서 잘 맞으면 되지만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신사동의 종합공사 사장이 그랬어. 그분이 전남 무안 사람인데 네. 나보고 그래. 야 경만아 내 나이에 막 10억 없는 거야. 사람도 아니야 그랬어. 네. 그분이 10억 있냐? 없어. 빌라 살아. 네. 왜 없냐? 네. 부인이 암 걸려고 암 치료하냐고 아파트 두 개 다 날렸어. 그러면 그분이 게을러서 가난해? 아니죠. 운이라는 거야. 나 그거 지키려고 막 나쁜 짓 하고 어쩌겠어도 날라가려면 날라가고 그다음에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그 아이고 그래도 집은 있어야 되고 빌라 하나 샀는데 재개발 돼갖고 아파트 네. 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진짜 그랬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해. 하남에서 부상받았지 또 이번에 안양 수용됐지 네. 막 이러니까 막, 저 새끼 알고 갔다. 저 새끼 하면 안 되지 방송이니까 뭐 뭔가 알고 갔다. 네. 운이라니까. 그거 알면 편해져 삶이. 노력을 해야지 대신 우리가 네. 뭐 프로그램도 만드는 걸 해야죠. 아니 그건 최선을 네. 다 해야지. 사실 결과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결과는 알 수 없지. 근데 막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해야지. 미친 생산력으로. 아, 네 오늘 작가님 만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극강직업 건물주라는 이제 책 읽어보시면은 정말 그 깊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었다면은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